여러분 반갑습니다. 웬 닭갈비냐 그러실 거예요.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 인사 잠깐 하고 영상 시작할게요. 아이고, 그렇게 싱싱하더니 이게 오늘 어제 더웠거든요. 햇빛 쨍 났다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네요. 이렇게. 아이고, 여기 작은 잎은 많지. 분은 작지 않으니까 이래요. 빨리 어떻게 자리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. 나도 바쁘고 동생도 바쁘고 돌려놔야 되겠어. 햇빛 좀 보라고. 쑥 꽂아놓기만 해도 이렇게 잘 돼요. 이렇게 이런 작은 화분들이라 지금 땅에 심기 전까지는 이렇게 매일매일 해 맑은 날에는 물을 계속 줘야 돼. 심는 것은 심어 놓긴 했는데 많이 못 심어놨어요. 이거 봐요. 설란 제가 분갈이 해줬던 거 하나씩 떼가 심어놨는데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기미가 보여요. 어머나, 이 분홍 안개꽃 보세요. 분홍 안개꽃. 어머, 자도 제대로 안 보이죠? 분홍 안개꽃 여기 조그맣게 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. 제 삭스름 비실비실한 거에 갖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물 주고 있어요. 아주 그래도 잘 지내고 있죠. 잎에 아무 문제 없죠. 이렇게 물 주고 있습니다. 이 아메리칸 블루 삼목둥이가 더 씩씩해요. 모주가 그때 분갈이가 늦어가지고 제가 한쪽만 살아가지고 좀 삽목을 좀더 해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난타나 의목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여기 물 주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. 그냥 꽃이 빨리 지고 안 지고 없이 그냥 목마름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최우선입니다.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싹소름 잘 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 바로 지금 집 앞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낮 되면은 직광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적응해서 잘 자라고 있어요. 너무 싱그럽게 자라고 있답니다. 화분이 너무 작아져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난타나 색감 예쁜 거. 그리고 최초로 제가 이렇게 우리 나눔 받은 이거 있잖아요. 단풍, 돌단풍, 요서귀 부쳐선 이런 걸로 제가 만들어 본 최초의 작품입니다. 지금 작견도 주고 자리 잘 잡았어요. 워터코인도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. 오만 잡동산이 다 들고 있고 다 자라고 있고요. 여기 보면 추자도 사랑초가 알맹이만 제가 나눔 받아서 여기 심었는데 아주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임파첸스가 아직 꽃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. 분이 너무 작은가 봐요. 지금 이렇게 제라늄도 이렇게 예외 없이 이렇게 물을 기댈 곳이라곤 이거 분홍 안개꽃밖에 없거든요. 이 주변에 다 이렇게 꽃들 있는 대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이 란타나도 굉장히 물을 좋아해요. 사랑초 꽃은 다 어디 갔니? 데이지 좀 보세요. 너무 새로 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요 아이도 요 바깥에서 이렇게 예쁜 꽃 피워주고 있어요. 요 안에 작은 꽃 있죠? 이 아이가 진짜 꽃이고, 바깥에 진 핑크는, 헛꽃이라고 해요. 꽃. 벌과 나비들을 유인하기 위한 헛꽃이에요. 속에 조그만 애가 진짜 꽃이랍니다.
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건강해지고 씩씩해졌답니다. 여기 보세요. 보이죠? 지금 직광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. 하와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아이가 막 태산같이 크게 자라잖아요. 갑자기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. 엄마나 이 아이 화분 또 깨가지고 동생이 또 급하게 또 항아리 뭘 하다가 항아리 저기 원래 저기에 하얀 분에 심어져 있었는데 여기 또 급하게 갖다 심어놨네요. 이 구멍이나 뚫었나 모르겠어요. 못 살아. 요 바로 벽 아래에 제라늄도 심어놓은 거 보세요. 너무 초록초록하니 잘 지내죠? 한창 꽃 많이 올려주더니 지금 꽃은 다 떨어뜨렸네요. 그래도 죽을 것 같던 아이가 이렇게 싱그러워졌어요. 땅심, 햇빛에, 바람에. 이 팔손이 보세요. 팔손이 제가 물꽂이해서 여기 갖다 심어놓은 아이인데, 요렇게 이제 힘을 받아서 잘 자라고 있어요. 아이고, 힘든 와중에도 지금 꽃을 끊임없이 피워주고 있어가지고 얘를 분갈이를 한번 해.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머지않아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거 제가 이 다이소 1,000원짜리 풀분에 심어놨는데 좀 작아요 벌써. 옐로우 엔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. 여기 밑에 홍매화 한번 보실래요? 홍매화 예쁘죠? 우리 당님도 잘 지내고 있고요. 아, 너 이름 뭐니? 기억이 깜빡깜빡. 아, 이름 별 없이 다 잊어버렸어요. 큰일 났어요. 이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. 얘는 이름 사비아나 로즈. 아, 못 살겠어. 에스메랄다예요. 아이고, 만대빌라 그냥 이쁘게 지고 있습니다. 이 장미호 보세요. 여기 초원일 때는 이렇게 풀떼기일 때는 이렇게 통통하게 커요. 근데 이렇게 묵은둥이가 될수록 입장이 작아지고 다육이도 묵둥이 되면서 입장을 줄이잖아요. 요 장미호도 마찬가지예요. 얘도 묵은 아이잖아요. 이렇게 입장을 줄이고 틀려요. 보이죠? 온 동네 장미호부예요. 장미호부, 장미호부. 얘는 작년에 외목대로 큰, 지금 잘 견뎌주고 있죠. 여보세요. 이쁘죠? 둥근잎 빛이 우리데이요. 부용이들 비실거리는 애들 제가 여기다가 사각화분에다 심어서 여기 갖다 놨더니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오늘 목마갈에 유박 거름 좀 했습니다. 요 사이에 흙을 파고 그래도 여름 잘 견디고 있죠. 이제 가을 되면 더 예뻐질 거예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늘 건강하세요.